자, 우리 지금 돌연 변이를 공부하고 있죠. 자, 돌연 변이는 유전자에 이상 있는 유전자 돌연 변이 DNA 염기세례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겸형 적혈구 빈혈증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 돌연 변이가 있는데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것도 있고 수에 이상이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시험에는 수에 이상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 이상부터 할게요. 우리 책 순서 조금 바꿔서 여기 A, B, C, D, E. 그래서 A, B, C, D는 유전자가 아니라 염색체의 특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판 보세요. A, B, C, D, E. 이게 정상 염색체 구조일 때 염색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만큼이. 그래서 A, B, C, D. 물론 여기서는 맨 끝부분에서 떨어진 걸 설명드렸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중간 부분이 쏙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결실이라고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분을 더 갖고 있죠. 그래서 A, B, C, D, E, E 길이가 달라졌어. 다시 그릴게요. 길이 그래서 A, B, C, D, E, E A, B, C, D, E, E 이렇게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 떨어져 나가면 요건 결실이고 곧 떨어져 나가는 것이 상동 염색체에 가서 달라붙으면 일부분이 더 있죠. 똑같은 부분을 더 갖고 있죠. 그것을 중복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염색체가 이렇게 꼬여 A, B, C, D, E 그리고 다시 풀어져. 그럼 펼쳐지면 A, D, C, B, E가 되죠. 써볼게요. A, D, C, B, E 다시 A, D, C, B, E B, D의 순서가 바뀌었죠. 위치가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역위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보세요. 요 부분이 잘라진 다음에 뒤집어져서 가서 붙으면 역위가 되죠. 어떤 경우에는 자, 또 다른 염색체 그리고도 정상입니다. 여기 FGHV를 갖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염색체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두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이다 아니다. 이미 제가 길이를 다르게 그려놨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 아니죠. 상동 염색체가 아닌 염색체끼리 예를 들면 A, B, C, D, E가 있고 A, B, C, D, E 그리고 F, G, H가 있고 꼬여 둘이 그래서 잘려 또는 그냥 각각 끊겨서 그냥 뒤바뀔 수도 있고 그랬을 때 A, B, C, G, H 원래는 A, B, C, D, E였는데 A, B, C, D, E였는데 A, B, C, G, H가 되고 아까는 F, G, H가 정상이었는데 F, D, E가 되고 F, D, E가 되고 이것을 전좌라고 합니다. 염색체 구조 이상이 생긴 결실, 중복, 여기 전좌 암기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걸 알아야 되고 자 그런데 결실을 예를 들 때 아까 염색체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개 들어있다고 그랬죠. 대개 사람의 경우에는 얼추 염색체 하나의 평균 어림잡아 한 1000개 내외 그럼 여기 만약에 1000개 유전자가 있다면 여기 수십 개 유전자가 떨어져 나갔겠죠. 적어도 아까 유전자 돌연변이의 경우에는 유전자는 그대로 있는데 그 유전자를 구성하는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겼어. DNA 하나에 염기가 수백만 쌍이 있어요. 그 수백만 쌍 중에서 아까 한 쌍 바뀐 거야. 물론 제가 한 쌍, 아까는 한 개라고 했지만 실은 DNA, 다시 DNA가 이중 나선 구조이니까
CTT면 다른 가닥에는 GAA겠죠. 여기가 CAT로 바뀌면 다른 가닥은 GTA겠죠. 그러니까 한 쌍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지? 수백만 염기쌍 중에서 한 쌍만 바뀌어도 아까 여러 가지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유전자 자체가 없는 거야. 더 심각하죠. 염색 책임이 더 큰 거니까. 그래서 대개 이런 구조 이상인 경우에는 발생 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치사되죠. 죽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물론 태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의 경우에, 기억하세요. 결실의 경우에 번호까지 5번 염색체 결실인 경우에 어린 아기가 울 때 고양이 묘자죠. 소리 성자죠. 고양이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묘성증후군이라고 하죠. 고딩책에는 고양이 울음증후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조 이상이 있는 경우에 결실을 구체적으로 알아두시고 또 9번과 22번 염색체 사이에서